네, 안녕하세요.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기혁 교수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교과목인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교과목은 10개가 있죠. 그 중에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실무를 직접 체험하면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핵심 교과목이 바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인데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10개 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 기관에 가서 4주간 현장 학습을 하는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다양한 이론인 가치와 지식 그리고 기술 등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직접 실무를 체험하면서 배우게 되는데요. 통상 4주간 진행되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주로 3학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되고 2학기에 15주간 실습 세미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현장 실습 교과목은 4주간의 사회복지 현장 실습과 15주간의 사회복지 실습 세미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 수업의 목적은 크게 6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문제 해결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사회복지 가치와 지식 그리고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 대상자의 욕구와 어려움을 확인하고 정보 수집과 사정, 개입 계획 수립과 실행, 평가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내 위험 집단과 표적 집단의 특성과 강점 그리고 자원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량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사회복지 시설과 사회복지 조직의 사명과 정책 그리고 행정에 대한 이해를 정리시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문 사회복지 인력으로서 적성을 점검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과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비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그런 기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학은 소외 계층뿐만 아니라 욕구 또는 문제가 있는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 중심의 실용 학문입니다. 저희 동명대학교는 인간 존중의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현장 중심형 실무 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복지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3학년 학예 여름 방학 때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바탕으로 동계 방학의 단기 인턴십, 4학년의 장기 인턴십을 통해서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과목인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통해서 예비 사회복지사로서의 미래와 꿈을 설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